제가 방금 환기를 좀 시키려고 창문을 잠깐 열었었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고 바람이 바닥에 불기 시작하니까 털이 막 나뒹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뭐야? 바닥에 이렇게 다 뒹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다. 아유. 네. 누가 이렇게 뿜었어, 아가? 응? 아이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뿜었어? 응? 애기야, 누가 그랬어, 이거? 에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요 의자는 제이가 평소에 휴식할 때 앉아있는 의자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고양이 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불과 3일밖에 안된 털이에요. 저런 섬유뿐만 아니라, 보이시죠? 이 고양이 털들이 정말 온 사방에 다 날라와 있어요. 집구석이 아니라 털구석이에요, 털구석.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집에서 고양이 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일 알기 쉬운 거, 바로 청소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이의 털을, 바닥에 굴러다니는 털을 한번 수집을 해봤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한 번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가 이렇게 뿜었어, 임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으아! 으아! 아, 이게 뭐야? 이 정도로 고양이가 털을 으아! 많이 뿜뿜하니까. 아들? 아이고, 우리 빗질 한번 하자,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자, 먼저 털 뿜는 고양이는 제 앞에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고양이 빗질을 해주기 위해서 빗을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이름은 쉐드킬러라는 제품이고, 얼마나 나올지 기대되네요. 자, 여기를 한번 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아야, 우리 털 한번 빗어보자잉. 여기에 러셔. 일로 안정감 있게 자세를 만들어주고, 옳지. 털을 빗어줍니다, 이것이. 제이가 옛날에는 빗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빗, 우와. 엄청난 털이 벌써부터 계속해서 빗질을 해볼게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애기가 꼬리 쪽을 빗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기분이 별론가 봐요. 꼬리 좀 빗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살살 할게, 아가. 미안하다. 털이 막내 팔에 달라붙고 있어. 아이, 아이, 아이가 알았다. 미안해. 워딩 조심할게, 아가. 아이고, 워딩 조심할게. 미안해. 알았어요. 어이, 어이, 어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다시 넣었어. 옳지. 우리 왼쪽도 한번 해볼까? 응. 왼쪽도 한번 해보자잉. 왼쪽도 한번 나. 어이야. 이뻐. 자. 무슨 포즈야,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열받았다. 내 강아지 열받았어. 아이고, 빛이 잘못했네. 빛이 잘못했어. 아, 카메라 그렇게 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져.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앉아봤어. 앉아봤어. 옳지.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아들, come on. 일로 오쇼. 옳지. 옳지. 그럴 줄 알았다. 걸려들었어. 안 잡았어. 이때다. 제일 행복하다면 야옹해. 애기가 좀 오늘 빗질하는 거를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봐, 이거 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빗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정도 양의 털이 다 왔어요. 뜨든. 띠로리. 이 정도. 그래서, 이런 털들이 바닥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이런 털들은, 집사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털은 이렇게 손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털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털공. 이 털공을 가지고 고양이들이, 막 축구도 차고 잘 가지고 놀아요. 물론 요거를 이제 먹는 고양이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아이들이 놀게끔 해줘야 돼요. 아들! 아가, 털공 있다. 요거 가지고 놀아라. 요거 가지고 놀았어요. 헐.